나에겐 꿈이 있다. 고성능차를 몰고 호젓하게 떠나는 장거리 드라이브다. 드디어 버킷리스트의 한 줄을 지울 기회가 왔다. 마세라티의 뜨거운 바람, 기블리와 함께 글강동희 기자 사진 마세라티, 강동희. 최초의 기블리는 1966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등장했다. 이 도어 스포츠카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1세대 기블리는 약 7년 만에 종적을 감췄다. 이후 1992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2세대로 부활했다. 매끈했던 과거와 달리 각진 모습이었지만 이 도어 쿠페 형태는 여전했다. 그리고 2013년 기블리는 3세대로 거듭나면서 문 4개 품은 스포츠 세단으로 변신했다. 최근 마세라티 기블리를 몰고 강원도까지 달렸다. 시승차는 기블리 에이스 큐4 그랜스포트 그랜스포트. 기본형 그랄루소 그렐라소와 외모가 조금 다르다. 루소는 이태리어로 호화 사치 등을 뜻한다. 그랜스포트는 이름이 암시하듯 한층 공격적이다. 앞 범퍼 양쪽에 기역자로 꺾은 흡기구를 시원하게 뚫고 뒤 범퍼 머플러 팁 위엔 벌집 무늬를 씌웠다. 비단 그랜스포트가 아니어도 마세라티 차종의 안팎엔 마초적 분위기가 넘실댄다. 구매 고객의 남녀 성비를 보면 2018년은 72대 28이었는데요. 지난해는 74대 26으로 남성이 더욱 늘었어요. 남성미 강한 디자인 탓인지 여성 고객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시승차를 수령하며 이야기 나눈 마세라티 한남 전시장 박근한 지점장의 말이다. 마세라티 기블리 가격은 1억 2,300만 원부터. 이날 시승할 기블리 에이스 큐4 그랜스포트는 1억 5,100만 원. 경쟁 모델보다 비싸다. 박지점장은 독일차를 경험한 뒤 희소성을 바라며 넘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해 재구매율이 13.3%로 2017년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심지어 같은 차종의 고성능 버전으로 재구매하는 고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승 코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마세라티 한남전시장부터 강원도 인제 내린천 휴게소, 소돌해변, 정동진항,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까지 약 265km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가 절반가량씩 섞여 있어 성능뿐 아니라 복합연비도 가늠하기 좋은 구성이었다. 실내는 브라운색 가죽과 블랙 피아노 트림으로 꾸몄다. 0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에 ZF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얹고 4바퀴로 구동력을 나눈다. 안전을 위해 시속 250km의 빗장을 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와 다른 부분이다.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연비를 살폈다. 긴 여정을 마치고 기블리를 세웠을 때 비로소 천장의 설루프가 눈에 들어왔다. 바닷바람과 잔잔한 V6 엔진 소리, 석양의 조화가 황홀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챙겨 연결성도 흠잡을 데 없다. 도심 정체 구간을 벗어나면서 가속 페달을 점진적으로 깊게 밟았다. 거칠 줄 알았는데 더없이 조용하고 매끄럽다. 다리 이음새, 요철에서 오는 충격도 대형 크루즈 선박이 자잘한 파도 뭉개듯 표현하지 않게 삼켰다. 기블리 그란 스포트가 기본으로 갖춘 스카이후크 스카이훅 서스펜션 덕분이다. 주행 중 센서로 각각 귀와 차체 움직임, 노면 상황, 운전 스타일을 관찰해 댐퍼, 감수력을 실시간으로 주무른다. 직접 모드를 고를 수도 있다.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차이가 바로 와 닿는다. 노면의 굴곡과 요철을 한층 생생히 전한다. 의외로 스포츠 모드에서도 불편하진 않다. 마세라티 기블리 에이스 쿠폰은 V6 3. 최고 출력은 430마력, 최대 토크는 59.2kg m다. BMW M3보다 출력은 낮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286km로 훨씬 높다. 주행 모드를 노멀에 두고 시속 90km로 달리니 순간 연비는 10에서 11km를 오갔다. 기블리 SQ4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 9. 5km를 웃도는 수치다. 엔진 회전수는 시속 100km에서 약 1400rpm을 유지했다. 이후 추월도 하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 순간 연비는 4km L대로 뚝 떨어졌다. 이번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기어를 낮춰 엔진 회전수를 띄웠다. 기블리는 신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성난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본색을 드러냈다. 브이8 자연 흡기 사운드에 웅장하면 못 미치나 자극에 목마른 내 심장을 폭행하기엔 충분했다. 엔진 회전수에 맞춰 내 심장 박동수도 오르내렸다. 탁 트인 직선로를 만나 가속 페달을 짓밟자 속도계 바늘이 거침없이 3시 방향으로 꽂힌다. 8단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방식이다. 하지만 변속을 0.15초 만에 맞춰 듀얼 클러치가 부럽지 않다. 피가 펄펄 끓는 마세라티답게 수동 모드에선 엔진 회전수를 레드존까지 밀어붙여도 스스로 기어를 높이지 않고 버틴다. 덕분에 말뿐이 아닌 진짜 수동 변속기 모는 기분이다. 또한 금속을 기다랗게 깎아 만든 패들 시프트를 달아 손맛까지 챙겼다. 경쾌하면서 절도 넘치는 철컥 소리는 덤이다. 1차 경유지인 내린천 휴게소에 도착해 연비를 보니 8. 2km를 기록했다. 연료 게이지는 두 칸 하고도 살짝 더 내려갔다. 기블리의 연료 탱크 용량은 80L로 137km를 달리면서 약 20L을 쓴 셈이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소돌 해변으로 출발했다. 이번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다. 정지 후 재출발과 차선 유지 보조까지 지원해 긴장을 풀고 힐링하듯 달렸다. 국도와 시내를 넘나들면서 연비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돌 해변에 도착해 연비를 보니 7.
6km 이랬다. 다음 목적지는 정동진항 쿠빗길에서 기블리는 나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움직임에 반영했다. 앞뒤 정확히 절반씩 나눈 무게 배분과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5m 육박하는 길이와 2톤 넘는 무게를 딛고 코너를 예리하게 도려내는 재미에 심취했다. 기블리 에이스 큐포는 평소 대부분의 구동 토크를 뒤로 보낸다. 효율을 챙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면 곧장 최대 절반의 구동력을 앞으로 보낸다. 이 모든 과정을 115초 만에 해치운다. 나아가 통합 차체 컨트롤 시스템 IVC, 인티그레이티드 비클 컨트롤이 위험한 순간 구동력을 다독이고 네 바퀴 각각을 브레이크로 다스려 안전을 챙긴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주행한 결과 최종 연비는 복합 기준 공인 연비 7. 4km L보다 0.3km일 높은 7.7km일이었다. 연료 게이지는 중간에서 좀 더 떨어졌다. 정속 주행이 절반가량 차지했어도 스트레스 없이 달린 결과치곤 나쁘지 않다. 연료를 반만 쓴 기분이지만 연료 탱크 용량이 큰 탓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절반이나 썼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난 버킷리스트의 한 줄을 지웠다. 마세라티 기블리 에이스 큐4 그란 스포트 재원표.